얼마 전 85세인 김용님이 평생의 발 여자를 하늘로 보내고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MBC의 새 일일 드라마에 출연하여 바쁘게 촬영에 임하고 있으며 애써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일찍이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 없어져서 매우 허전하고 슬픈 감정에 휩싸인다고 전해졌다. 게다가 나이도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구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만 몸이 불편해져도 겁이 난다고 한다. 땀이 조금만 나와도 괴로워지고 목이 쉽게 막히며 감기에 허리 디스크까지 오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럴 때 자신을 더 내몰고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말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김용님은 남이루의 생전 모습에 대해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한다. 저기 뭐야 어느 후배 여배우가 아우 선생님은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재밌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밌다고 말했대요. 그 후배의 이름은 자크래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그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저는 뭐 내가 그 남자가 어떤 프로포즈를 했는지도 없고 프로포즈하는 게 그냥 하루는 날 보고 그날 보름달이 떴었어요. 하지만 남이루 씨는 장위동에 그런 철뚝이 있었나 봐요. 그 뒤에 철뚝 위에서 달을 봤대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철뚝에서 달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종로 사대문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용님 씨는 그걸 보셨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았다고 대답했더니 저는 그 달을 보면서 같이 앉아서 항상 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프로포즈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특별한 말이나 꽃을 선물하는 건 없어요. 대신 매일 남산에서 명동으로 내려와서 제가 사는 도남동까지 데려다 주시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로 음식을 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정신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켜주셨고 육체적으로는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었지요. 뭘 잘하고 못하고 따지기 전에 그냥 며느리라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제 아들이 제게 왔던 한 부분이 반으로 잘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지만 중간에서 남이루 씨가 잘 역할을 해주어서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가끔은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선택하고 남편이 정말 공정하게 대해주었어요. 효라더라도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마 앞에서 이건 엄마의 잘못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더 나는 거였죠. 며느리 편을 들고 자리에 안 참여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어요. 소중한 의자 하나를 깨뜨리며 우리 거실에 8장의 유리를 다 깨신 분이셨답니다. 또한 아들은 한 번도 외박해 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오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부족한 점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들도 지영이를 자신의 딸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시집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영이가 결혼했다는 시집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군요. 지영이에게 시엄마 언제가 제일 무서울 때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가 안 무섭다고 대답했을 때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걔에 대해 부족한 점을 언급한 적이 없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마음에 가져본 적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성진이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김지영의 남편이므로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섭섭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잘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상황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에게 행복과 안정을 주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들과 전화하고 싶으시지만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셨고 어머니의 식사와 잠자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런 대화로 인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지영이가 끓이는 청국장은 매우 맛있고 뚝배기에서 끓여내면 한 그릇을 다 먹을 정도로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지인이 보내준 김치를 먹을 때는 약간 익어 있어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김치를 담근 것은 어머니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인이 담근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의 주제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위해 일상적인 소식이나 아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하는 일, 취미,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읽은 책 등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식이나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면 아들과의 대화에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배추김치를 많이 먹은 후에는 그 맛에 감탄하며 어머니께서 싸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맛이 없는 김치라고 생각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어 하셨는데 대신 김치를 싸서 드리셨습니다. 김용님 씨와 어머니 사이에서는 그렇게 바쁜 일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김치를 담으셨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는 김용님 씨가 기특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김용님 씨를 보면 배울 점이 많고 둘 간의 서로의 노력으로 인해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용님 씨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남성진 씨는 항상 바쁜 부모님 때문에 학교와 문방구 주인, 아줌마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행사 때도 김용님 씨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매번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방송국으로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엄마가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고 더구나 엄격하고 완고했던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자녀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김용님 씨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요? 라는 질문에 김용님 씨는 어머니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콧등이 시큰해지는데 지금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석양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4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연극을 하면서 무대에서는 웃어야 했지만 뒤에서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어머니 관련 토크 프로그램 제안을 몇 번 받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올해 85살이 된 김용님 씨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두렵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몸이 불편해져도 더 겁이 난다고 합니다. 불편과 통증에 대한 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미 조금만 나도 괴롭다고 합니다. 김용님은 목이 잠기거나 감기,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도 항상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몰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케줄이 없을 때는 운동하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너무 믿는 것도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의구심을 갖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님은 불교를 모태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며 석가모니의 말씀과 경전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는 편입니다. 그는 인과응보를 믿으며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받고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홀로의 몸이 된 김용님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녀가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 김용님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